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기로 작성하는 겁니다. 사전투표자 참여자 명단. 일종의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사후에 작성하는 겁니다. 현장 사전투표자서 개수 카운팅 도입이 이 사전투표자 참여자 명단 작성하는 것만큼 여러분 확실한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진 찍고 하는 것은 다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직접 표 받기 전에 투표용지 교부 받기 전에 사전투표자 참여자 명단을 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결사적으로 선관위가 안 하려고 하겠죠. 제가 여러분 입장을 크게 선회한 것은 한동훈 씨가 기자 질의응답에 답하는 걸 보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한동훈 씨가 답하는 걸 보고 저 양반은 뭐 추가적인 그런 요구를 할 그런 의향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본인이 공천자라면 선거에 이길 거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구나. 그런 걸 내가 느꼈기 때문에 입장을 분명히 정해가지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방법입니다. 공무원이 동원될 필요 없고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자, 여러분들 이제 다음에 한동훈 씨가 이제 음모론을 다시 언급했기 때문에 뭐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입장,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것은 뭐 오늘 제가 좀 이렇게 냉정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이 문제를 포기해야 되거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막연한 기대를 가질 필요는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 선거에 관한 전혀 기대할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 그냥 그 카드는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윤 대통령 대통령실 전혀 기대할 거 없으면 그냥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한동훈 씨 그냥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검사 출신들입니다. 정치 지향성이 강한 권력 욕구가 강한 검사들이 그냥 요직을 차지한 겁니다. 그래 뭐 또 우리가 다른 대안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씨보다 그래도 윤 대통령이 훨씬 나으니까. 그러나 윤 대통령은 그냥 전형적인 그냥 정치 검사 모습을 가지는 거죠. 전형적인 그냥 정치 검사로서 그렇게 살아왔을 것이고 네, 그렇게 해서 운 좋게 그냥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폄하하실 필요도 없고 기대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대를. 대통령이 마땅히 해야 되지만 그거는 당이고 대통령이 안 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대통령이 안 하겠다는데 선거부정 계속 일어난 나라를 가지고 계속 끌고 가겠다는데 그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동훈 여러분들 입장을 한번 제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금요일 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한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내가 선을 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내용을 이걸 가지고 뭐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저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확실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관한 음모론이나 이런 거에 공감하지 않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다시 말한다면 선거관리를 엄정하게 하자는 주장이 마치 그래 너 부정선거 음모론자 이런 식으로 억지 공격을 할 만한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 현실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제가 받아들인 것은 아주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저는 사전투표관에서 다른 이야기를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여러분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안심하도 됩니다. 다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만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요구하겠습니다. 이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심중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대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찍으면 본인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아요. 아주 전형적인 엘리트인 거죠. 예. 왜 지금까지 다 통제했습니까? 재벌 총수들 불러가 이런데 조지면은 다 불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의도했던 것 중에 본인이 실패한 건 별로 없을 겁니다. 예.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사전 등록은 반드시 선관위가 요구할 것이고 11년에 사전 등록되면 뭡니까?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은 다 작성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찍으면 좋지만 안 찍어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냐? 투표관리관 도장이 일단 등록이 되고 나면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는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판에 선관위가 선심 쓰는 것처럼 내가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양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10일 전에 등록하도록 할 것. 이렇게 하겠죠.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뭐냐? 저는 계속해서 입을 다물겠습니다. 그러니 선관위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는 절대로 그 문제를 언급하지도 앞으로도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합시시오. 그게 여러분들 윤 대통령 입장이겠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여러분 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쭉 계속 하십시오. 그거겠죠. 심한 말 아닙니다. 그냥 윤 대통령의 의중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씨의 이름 의중은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예. 결론적으로 뭐냐. 예. 윤석열 후보가 대선 직전에 경주 발언에서 부정성 언급으로 지지자들의 잔재 기대감을 심어줬고 한동훈은 총선 전에 투표 관련 개인도장 날이는 지지단의 잠재 지지자 비슷한 기대감을 심어줘 두 모습 서로서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입장을 분명하게 여러분들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사람 다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갈 겁니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나 간에 선거 문제를 바로잡을 의지는 일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정치권이 스스로 자정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수술이 필요한데 총선 전에 반창고나 부지겠다는 비유가 적합할 것이다. 그들은 전혀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엑스포 절서. 우리가 10월 11일 강서구청이 보궐선거 이길 줄 알았는데 또 졌어. 4월 10일 총선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또 졌어.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딱 정리정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시기죠. 김미영 보요엔의 그런 원장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증거가 없어서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요? 검사가 할 말입니까? 수사도 안 했는데 증거 개념을 사용합니까? 검사가 증거 찾기 전에 다 음모론이라 부릅니까? 공무원 부실을 범죄입니다. 수사해야죠. 김미영 씨가 저 법을 공부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아직도 음모론이라고요? 당신이 왜 도장 인쇄 발언까지 하게 됐냐고요? 아니 선거에 문제가 없는데 왜 여러분들 도장 인쇄 발언까지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도장 100날 찍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사전 등록하게 되면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다 작성할 수가 있으니까. 네. 저희가 내보낸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선을 분명히 건 한동훈 제도권 정치인들에게서 어떤 기대감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해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거 사기 문제에 관해서 제도권 정치인이나 대법관들을 전혀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뭐 일종의 고아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살 길을 찾지 못하면은 그러면 뭐 이대로 가는 거죠. 원래 우리가 공직자를 임명할 때는 공직자들에게 권한을 위임한 거지 않습니까? 특히 대통령에게는 국가 보위에 대한 책임을 위임한 거죠. 그걸 뭐 대통령이 다 유기를 하겠다고 직무 유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거는 뭐 일찍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지가 전혀 없는 분이다.
이제 이거를 한 번 더 제가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대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는 보시면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